네, 매주 목요일 뉴스 G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식이죠. 이 최신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지방에 관한 오해를 살펴볼 텐데요. 요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들 참 많으신데 혹시 저지방 식단이 무조건 다이어트에 이롭다라고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뉴스 G의 얘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날씬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방을 제거한 저지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7년, 미국인들의 식탁에 새로운 식단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고기와 버터, 계란을 밀어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이제는 웰빙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저지방식입니다. 어떻게 저지방식은 불과 40년 만에 세계인의 식습관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과학적 연구들은 심장 질환의 주범으로 지방을 지목했습니다. 포화지방이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미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저지방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은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와 국민이 하나 놓친 게 있었죠. 인간이 섭취해야 하는 적정한 지방의 양. 지방 섭취가 몸에 주는 이로움은 지방의 위험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몸에 유익한 수많은 정보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지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지방식을 세계 무대에 유행시킨 과학적 연구들은 얼마나 치밀한 것들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만큼 검증이 끝난 연구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의 실험을 소개해드리죠. 이 실험은 영양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실험 중 하나였습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 48,835명이 실험에 참여했죠. 이들에겐 두 가지 식단이 주어졌습니다. 한 그룹에겐 오직 곡물로만 된 저지방식, 다른 그룹에겐 일반적인 식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두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0.4kg의 몸무게 차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암의 발병률도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이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저지방식이 살을 빼주고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상식이 누구에게나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저지방식이 더 위험하다는 연구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저지방식을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래된 믿음은 이런 연구와 뉴스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오래된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죠. 지방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함께 건강을 위해 인간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3대 영양소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수많은 정보가 아니라 옳은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지혜와 함께합니다.